오리온의 용암수 국내 판매 여부가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가운데 제주도는 이번 주 안에 물 공급 계약을 협의하지 않으면 염지하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간 1,000억 원이 들어가는 버스 준공영제와 환경단체 반발로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기상 악화로 월동채소 작황이 부진한 가운데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순유입 인구가 줄어들면서 미분양 주택수가 제주시를 추월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오리온이 제주 용암수 국내 판매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려 하자 초강수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물 공급 계약에 대한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원료가 되는 염지하수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리온이 제주도와 협의 없이 용암수 국내 판매를 본격화하자 제주도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물 공급 계약도 없이 판매를 하는 것은 용암해수 공급 지침 위반으로 국내 판매 불가를 전제로 금주 안에 협의하지 않으면 염지하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식 계약 없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제출하지 않은 채 염지하수의 국내 판매를 지속한다면 염지하수 공급은 불가하다는 것이 구자읍 용암해수 단지 내 오리온 용암수 공장입니다. 현재 제주 테크노파크는 이곳에 시제품 생산용으로 하루 1,000톤의 염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제주도와 용암해수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오리온은 이듬해 제주도에 지하수 관정 개발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때 사업계획서도 첨부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중국 수출 계획과 함께 국내 판매 계획도 언급돼 있던 상황. 하지만 자체 관정 개발을 금지하면서 이 같은 신청서는 취하됐습니다. 이후 제주도는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국내 유통 제품 생산용 염지하수 공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리온 측은 이미 지하수 관정 개발 신청 때 국내에도 판매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국내 판매 계획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 용암수 국내 판매는 절대 안 된다는 제주도와 국내 판매는 필수라는 오리온의 입장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소송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해마다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와 환경단체 반발로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하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나가는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버스 업체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주느라 올해도 960억 원이 투입된 버스 준공영제를 놓고 철저한 감독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잘못이 운영이 되게 되면 결국 이제 도민들한테 이제 피해가 상당히 크게 갈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적어도 1조 한 5천억 정도는 이렇게 그 지출될 이 비용인데 다른 시도에 10년 이상 된 그 경우를 비교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그런 제도를 보완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2년째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에 제주도는 내년에는 반대 측과 접점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2018년, 2019년 예산 편성해 가지고 17%밖에 집행을 못하면서 2020년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해수가 되면 내년도 초부터 공사도 병행하고 이제 공사를 추진해가면서 병행하면서 추가적인 환경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 제주 하수 처리장에서 올해도 51일이나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바다로 흘러나갔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 인근 해수욕장은 절대 안 간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물었죠. 왜 안 가냐고 가까운데. 저도 애들 데리고 가는데 왜 안 가냐고. 직원분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수 관련 담당자들이 거긴 똥물이라서 못 간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육성한다면서 도민들에게는 전기차를 사라고 내년에 2천억 원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JDC 면세점의 지역 환원이 부족하다며 농어촌 기금을 더 많이 내게 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임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파업을 벌였던 초등 스포츠 강사는 기본급이 한 달에 12만 원 인상되며 근무 경력과 관계없이 9급 1호봉에 묶여있던 구육성회 직원은 내년에 2호봉으로 승급됩니다. 또 영업회화 전문 강사는 정기 상여금과 명절 휴가비가 신설되고 청소원과 경비원도 맞춤형 복지비가 인상됩니다. 이달부터 월동 채소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농산물 작황이 나빠진 틈을 타 중국산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 수확을 앞둔 양배추밭. 곳곳에 텅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양배추 잎은 누렇게 변해 제대로 구가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을 생육기에 집중호우와 태풍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양배추밭 절반은 폐작된 상태입니다. 아예 로타리 치고 아예 작물 안 들어간 밭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밭에 하나면 50% 수확이 될까 말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처럼 제주 지역의 유례 없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틈을 타 외국산 농작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 양배추의 올해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4% 줄어든 8만여 톤. 월동무는 25% 감소한 25만 8천여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양배추 수입 물량은 5,70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7배 이상 늘었고 무는 82배나 급증했습니다. 수입 당근은 이미 국내 시장의 50%를 차지한 상황. 농민단체는 월동 채소 작황이 나빠진 틈을 노린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은 농업 근간을 흔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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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단체들은 자국의 농산물과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의 형식적인 검역이 아닌 전수조사 실시와 수입 농산물 관리에 농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검역에 대한 어떤 강화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과연 수입된, 통관된 수입 농산물이 어떤 경로로 유통돼서 어떤 식으로 우리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지 우리는 좌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검역과 검사에 큰 문제가 없다며 수요와 공급을 위해 비축 물량을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작황이 좋을 때는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고 작황이 나쁘면 수입 물량 증가로 농가를 위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도지사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라운딩 의혹을 제기한 제주도 공보관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5살 강모 씨와 41살 고모 씨에 대해 문 후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맡은 이들은 문 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 골프를 쳤다는 논평을 냈는데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미분양 주택수가 제주시를 추월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순 유입 인구가 급감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내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준공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은 미분양 상태입니다. 지난 6월 570곳이던 서귀포시 미분양 주택은 8월 700세대를 넘어선 이후 3개월 연속 700세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제주시보다 미분양 물량이 300세대나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순유입 인구 증가세가 크게 줄면서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 좀 많았어요. 기존 아파트들이 또 안 나가요. 인구가 순유입이라도 되면 괜찮은데 불안하지 않죠.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7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받은 이곳도
착공도 하지 않은 채 폐기물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지의 경우 착공 날짜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착공 신고를 해놓고 공사를 포기한 부지만 25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일정기간 유예를 할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 유예기간마저도 그 건축이 그 미착서 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 건축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인구 정체 현상으로 당분간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귀포시 지역에 대한 미분양 관리 특별지역 지정도 내년 5월까지 연장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도내 각 고등학교에서는 오늘 오전 수험생들에게 과목별 표준 점수와 100분위, 등급 등이 표기된 성적표를 배부했습니다. 수능 성적이 통지되면서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오는 10일까지 각 대학별로 진행되며 정시 원서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집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은 전 공기업 제주지사장 58살 A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특성화고 출신 11명이 올해 제주지역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명보다 6명 늘어난 것으로 제주도가 8명, 교육청이 3명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기계와 전기, 건축과 농업 분야 등에서 특성화고 출신자를 고졸 경력 경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역 인구 100명당 주민등록증 분실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역 인구 100명당 주민등록증 분실 건수는 18.5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고 광주 17.3건, 서울 16.9건 순입니다. 제주는 매년 2만 건 넘게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가운데 5년 동안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는 10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제주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